도농 복합도시인 무안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안 군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안 군수 김산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무안을 명실상부한 전남의 수도이자 국민이 행복한 명품 도농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저희가 지금 무안 황토 갯벌랜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무안 갯벌이 전국 최초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께서 이 대단한 무안 갯벌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무안 갯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 갯벌 도립공원 1호이자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여러분도 뒤에 보셨듯이 청정 갯벌로서 일급수에서만 사는 짱뚱어 그리고 흰발 농개 저기 보이는 칠면초 등이 낙지 등이 서식하고 있는 아주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황토 갯벌랜드는 연간 이용객이 20만 명, 그리고서 선안권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갯벌 생태과학원, 분재공원, 그리고 황토 찜질방, 해상 안전 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고 숙박과 캠핑을 할수 있는 가족 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안전한 가족 여행을 원하신 분들은 1박 2일 체험과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오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와봤지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방금 무안 황토 갯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는 6월 23일부터 5일 동안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온라인으로 추진되잖아요. 이 행사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갯벌 축제는 많은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가족들이 많이 온 그러한 축제인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지역 확산 방지 예방 그리고 국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8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택트로 갯벌 콘서트랄지 또 무안 랜선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 기간에 지역 특산품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방식의 향토 갯벌 축제가 기존의 대면 축제 그 이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침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무안군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가요? 코로나19는 첫째 방역 철저하고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부 재난기금 당연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국민당 전 국민이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또 특히 종교시설에 100만 원, 그리고 초등고등학생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또 소상인 자영업자에게도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그리고 또 공공요금 또 5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전국 최초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한 4만 세대 정도 되대요. 그래서 네. 이제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기도 했습니다. 아, 특히 그 재난지원기금을 무한 지역 사각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예. 지역경제 효과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금년에는 양파 가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농민들이 많이 시름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추진해서 한 약 12톤 정도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무안군은 농어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잖아요.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이 기후 위기와 연작장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무안군에서는 이를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실 계획일까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농업뿐이 아니고 지금 네. 이제 수산물도 이제 많은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아열대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연작 피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열대 작물은 무안이 참 그 재배하기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스마트 온실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연작피해 같은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뭐 저희 지역은 마늘, 양파가 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네. 특히 양파는 역사가 재배 역사가 한 80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작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서 특히 땅 살리기를 위해서 돌려짓기 농업 또 그리고 또 뭐 경관 작물을 유채나 이렇게 메밀 이런 걸 대체를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뭐 그래서 작물 전환에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그런데 이 농업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어족자원 감소 문제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에 농업뿐이 아니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해양 환경 변화, 네. 남해 불법 어업으로 또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낙지 금어기입니다. 예. 낙지 금어기 이전에 인공으로 교접한 어미 낙지를 한 4,800미를 방류할 계획이고요. 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등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낙지뿐만이 아니라 감성돔 그리고 다른 우량 수산 종자도 매년 방류를 해오고 있고요.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가 소득 향상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 무안군은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균형 개발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 개발을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인구 문제도 사실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군은 남학오령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그리고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으로 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농균형발전을 군정의 주요 과제로 보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남학오령 도시지역에는 수영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확충 등 또 그리고 공공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특히 요즘 그 많이 문제가 된 미세먼지 수업 차단 등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여건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무안읍과 각 읍면 소재지에는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부분,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네, 그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군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영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정책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군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 앞으로의 군정 계획 밝혀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무안군은 남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죠.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죠. 네. 이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목표인데요. 특히 이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무안군은 새로운 비전, 도시 브랜드인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 도청 소재지로서 그 장점을 살려서 전남의 수도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여기에 기능적 역할을 더해 문화, 산업,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의 각 개별 주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 무안 갯벌 센터에 와서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 비전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늦봄을 맞아 건강과 힐링이 머무는 무안에 방문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